GMS 선교사 열전. 100여국에서 2600여 명의 GMS 선교사는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호혁 선교사님을 소개하면 예, 우리 권호혁 선교사님은 지금으로부터 29년 거의 30년 전에 태국에 오셔서 언어 훈련을 방콕에서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한 텀 이상을 7, 8년을 태국에서 기독교 총회 그 사내에서 사역을 잘 하시다가 그런 다음에 그 태국의 선교에 참 불모지를 할 수 있는 남부지역 이슬람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들어가셔서 사역하시는 훌륭한 선교사님이십니다. 또 시적인 그런 문학적인 것도 많이 계셔갖고 요새는 또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공동 카톡방에 또 시와 또 저녁에 대한 그런 하나의 신앙의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우리 권 선교사님의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도록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 선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권혁 선교사입니다. 조금 전에 자랑스러운 GMS 선교사라는데 저는 좀 창피한 GMS 선교사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그냥 삶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께서 30년간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셨나는 그런 이야기를 서로 그냥 허심탄회하게 그냥 나누는 그런 시간, 그런 시간으로 좀 부담 갖지 말고 진행하라고 그래서 이번 그 귀한 그 김부식 선교사님 이제 초청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이거 지금 언제까지 하죠? 시간이 한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한 40분이나요? 그 시간이 있습니까? 4, 50분? 예, 그 40분, 50분. 아, 40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을 좀 보고 가능하나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잠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태국으로 들어가는데 그 태국으로 들어가는데 한국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그래도 이렇게 GMS 선교 열전인데 어떤 그 기록이나 앞으로 이제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주셨지만 내가 이것을 잘 관리를 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까 우리 정윤진 우리 대선배님께서 그 눈만 같이 떠줘도 감사하다 사모님 옆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개척하시는 분들이나 한국교회 상황이 이제 예전에 한국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두 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모님들이 일을 하고 있고 개척 10년, 20년 돼도 자립이 안 되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봤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들을 위로하러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에게 참 말씀을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위로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위로했어요. 어제도 후배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하는 중에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에게 당신 혹시 마누라 바뀌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아직까지 제가 데리고 산다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너 지금 교회 말아먹었냐 안 말아먹었냐 그랬더니 그런 적 한 번도 없대요. 지금 막 거의 20년을 이렇게 어렵게 지내지만 교회 한 번도 문 닫은 적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성공이다. 그게 목회자나 선교사나 똑같은 삶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본기만 잘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들이 서로 비교하거나 열등의식을 갖거나 그리고 어떤 좌절감에 빠질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 참 많은데 그것에 감사하지 않았을 때 서로 비교하다 보면 저 선교사는 참 사역을 잘해. 교회를 뭐 수십 개 개척했대. 뭐 재정이 빵빵해. 뭐 물주 만났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물주보다 더 귀한 조물주 만났잖아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덜 하고 많은 분들이 서로 비교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선교사들이 갈등과 경쟁하는 그런 구도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참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선교 보고 겸 제 인생 살아온 일정을 얘기하면서 서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락이요? 괜찮습니까? 그래, 저는 1959년 경기도 김포 출생입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서 유치원을 못 나왔고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은 김포에서 그렇게 지내다가 대학 들어갈 때 제가 탈출을 했어요, 집에서. 그런데 제가 그 고향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고향교회가 김포제일교회라고 지금 있는데 128년 됐습니다. 그리고 1894년 3월 달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교회가.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에 한국에 오셨을 때 이분이 결혼을 안 한 총각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서울부터 평양까지 선교 여행을 떠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문안 교회를 출발해서 이제 쭉 평양 쪽으로 이북으로 가기 전에 중간에 김포를 둘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랑방에 예전에 보면 사랑방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투전하고 밭도 치고 뭐 그냥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뭐 도박하고 그런 장소가 대부분 사랑방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실 때 8명의 그 남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분이 유공심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894년도에 처음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자기 집을 그냥 그 이용해서 유공심 씨의 그 자택인 김포 걸벌이 304번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창립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평양으로 가기 전에 큰일을 하기 전에 중간에 김포에다 교회 하나 정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성장하면서 1894년도에 또 교회가 한번 세워지고 1900년도에 현지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교회가 점점 자라고 나니까 더 이상 이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190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3,500평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 땅을 이제 기증을 해서 그걸 사줘가지고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돼요. 그것이 저희 고향교회의 그런 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고향교회에서 어렸을 때 저희들 잘하는 모습이 그 주일날 뭐 돈 쓰면 안 되고 축구하다가 목사님한테 착살나고 목사님 아들이 제 친구였기 때문에 그 가까스로 몽둥이 찜질을 면했는데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하게 그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예전에 그 조상님들의 그 신앙과 믿음 전통 이런 것을 그대로 전수하면서 저는 사실 평생 소원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별로 타락하지 않고 태어나면서 처음부터 하다가 교회를 처음 옮긴 것이 가출을 해서 대학생이 됐거든요. 대학생활도 똑같이 고교에서 마쳤고 그리고 그 후에 졸업하기 전에 고향교회 목사님이 저를 찾으러 왔었어요. 왔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앞으로 중요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지 않냐 그러면서 너 그 기도하면서 내가 보니 그렇고 넌 그런 사람인데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너는 우리 교회 전도사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대원 합격하기도 전에 전도사로 임명을 보냈어요. 근데 그건 안 됐는데 그렇지만 너 분명히 하나님께서 대학원 합격시켜줄 줄 아니까 저는 사실 철학을 전공했거든요. 그 철학해가지고 교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강원대 철학과 출신인데 1호로 그 대학이 생긴다고 해서 지원을 해서 특차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교수요원으로 사실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나 조교님들이 다 제가 교수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고향교회 전사님하고 같이 신앙상담을 하다가 이분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세상적인 그런 출세도 좋고
교수도 좋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면 어떠느냐 이런 말씀을 계속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대학 교수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신학을 할 것이냐. 결국은 담임 목사님도 이 사실을 알고 저를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 전도사를 임명했으니까 무조건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곳에 가서 이제 전도사 수업부터 해가지고 목사 안수까지 고향교회에서 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고향교회는 다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고향교회들은 대부분 사돈의 팔촌 뭐 이렇게 부모님들 뭐 일가 친척들이 다 그들이 앉아있잖아요. 거기서 설교하니까 얼마나 쑥스럽습니까. 제가 맨날 빨개벗고 장수잠 자리 잡고 막 그냥 그렇게 개구장이 타던 그런 저기 학생이었는데 근데 앞에 나서 설교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자격도 없고 그렇게 말씀도 잘 전하지 못하는데 고향교회에서 또 훈련을 참 그 하나님께서 잘 시키시더라고요. 결국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은 사실 대학 3학년 때 JDM이라는 선교단체가 있거든요. 지금도 춘천에서 시작된 자생한 그 선교단체 지금 아주 자리를 잘 잡고 있고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한 4년 만에 한 번씩 모여서 지금 JDM 수련을 합니다. 저는 지금 이 모임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에 딱 들어가서 윤태호 목사님이라고 그 분을 딱 만났는데 첫 인사가 뭐냐면 야, 너 왜 왔어? 이거더라고. 전 너무 건방지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처음 본 사람 너 왜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빴거든요. 근데 이분은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결국은 철학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제가 영적으로 좀 혼란스럽기도 하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벗어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그 제대로 된 신앙인지 선교단체를 경험하면서 한번 점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에서 선교가 무엇인지 처음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춘천 성도교회 최은택 목사님이 하시던 교회에 4년 내내 거기서 섬겼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모든 일들을 이 청년들한테 맡겨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한 일이 성가대 주의가 했어요. 이 조망만한 손 가지고 성가대 주의하고 청소년 대학부 다 맡고 그 주일학교 다 담당하고 그런데 모든 일을 다 맡겨요. 아 근데 기분 나쁘게 돈은 하나도 안 주는 거야. 모든 거 다 자비량으로 해야 되고 내가 학생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이거를 학생들끼리 모아서 돈을 잘 모아서 이렇게 자비량으로 교회를 하게끔 했어요. 지나고 나니까 이게 선교제에서도 굉장히 저에게 아주 좋은 도움이 됐더라고요. 자비량으로 살고 그 맨땅에 헤딩하는 거, 그 정신을 그 목사님을 가르쳐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신대원 마치기 전에 제가 그 대학원 3학년 때인가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처음부터 저는 그 고향교회 다른 것보다 전도사보다는 선교사로 가고 싶어서 그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속 이제 대학교 때 준비했으니까 내가 선교에 관심 있고 선교에 미친 걸 아는 거야. 담임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필리핀하고 그 태국을 갔다 오자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건 100년 된 교회가 그 당시에 100년이 됐으니까 선교사 한 번 그 후원도 안 하고 파송도 안 하고 뭐 가끔 가다 뭐 10년 20년 만에 선교 보고를 해요. 목사님 아는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선교사 그때 한 10만 원씩 후원도 안 하던 교회였어요. 언더워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난 그게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그래서 내가 1호 선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선교사로 준비하기 위해서 마침 드디어 때가 왔다. 담임 목사님 통해서 움직이니까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잘 될 것 같아요. 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탔어요. 그래서 박기호 선교사님을 먼저 만나고 박기호 선교사님이 저를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같이 일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그건 이제 모르지만 나중에 강대웅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강대웅 목사님이 두 나라 중에서 이제 한 선교사님을 컨택해서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제 마지막 저희 집이 김포니까, 김포공항을 이제 국제선이 딱 그때 내릴 때였거든요. 딱 내릴 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 교회 선교 가능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교사가 100년 동안 안 나왔고 전 교인들이 울부짖으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더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전 그 뜻을 잘 몰랐는데 제가 처음 도착하고 나서 첫 번 설교에 목사님 마지막 강구에 우리 교회는 선교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딱 선포해 버렸어요. 그 이유는 선교사들 가는 곳마다 잘 살더라. 내가 방콕에 가니까 선교사들 수영장이 있더라. 사실 선교사가 수영장 있는 것이 아니라 방콕은 너무 덥기 때문에 그 이 저기 뭐야 콘도 같은데 수영장 없는 데가 없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가 하는 수영장으로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선교사가 풀장에서 말해 수영하고 고기 파티하고 뭐 차를 보니까 다 일제차에다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전 교인들한테 선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선교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풍지박산이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청년부 담당이었거든요. 그 청년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청년들이 한 4, 50명 모였었는데 아 청년부 우리 담임 목사님 전 교인들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파송할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같이 선교지까지 갔다 와서 이런 선포를 해버리니 우리가 얼마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빛을 진 교회인가.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그 환란과 풍파가 제가 원인이 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저에게 기도하라고 특별히 시간을 주시지 않았나. 그러면서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에게 부족했던 것이 아마 기도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기도 잘 안 하거든요. 새벽 기도가 제일 어렵고 그리고 사실 제가 한인 목회 안 온 것이 너무 감사한데 태국은 새벽 기도 없죠. 배정원 목사님. 배 목사님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안 옵니다. 근데 사실 이 뭐 새벽마다 사실 새벽 기도 물론 전도사이기 때문에 하지만 기도원에서 특별히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근데 그때 많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분 그 뭐 환상을 보고 계시를 봤다는데 저는 환상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떤 환상을 보냐면 불 가운데 제가 교회가 타는데 그 속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지금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였죠. 전도사님이 얼마나 목숨 걸고 기도하는지 그 모습이 보인다. 그분들이 선교지에 저 신대원 때부터 제가 계속 숨겨져 갈 때 이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시골 할머니 그 몸빼 같은 데서 꼭 콜라 사드세요. 이거 정식값 하세요. 이렇게 모아놓은 거 10만 원. 이거 가지고 숨겨져서 지냈거든요. 신대원 때. 그런 분들이에요. 시장에서 나물 팔아가지고 100원, 뭐 500원 이렇게 나무 꾸기꾸기 모아가지고 우리 선교사 키워보자. 뭐 이런 교회였는데 결국은 이렇게 교회가 선교 안 하고 나니까 엄청난 어려움이었어요. 청년들이 마지막 방법이 도저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말을 안 듣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러 들어가실 때 문을 저기 망치로 해가지고 이 막아버린 거, 못으로 박아가지고 그래서 막아버린 설교 못해. 그 정도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죄인 같은 느낌이 들고 내가 잘못하는 거다. 담임 목사님을 내가 잘 세워드려야 되고 끝까지 내가 충성을 해야 되는데 정말 미안하다. 그런 마음이 딱 드니까 기도하고 나서 금식하고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12월 말로 마지막 제 사역을 이제 사역지를 이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본인이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나 때문에 어려움 당한 건 아니지만 선교를 안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당하는 것을 얘기를 안 하고 모든 문제를 나 때문에 생긴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같이 동역하는 친구 목사들 전도사들 시켜가지고 제 뭐 아무 없었던 일인데 막 예를 들어가지고 뭐 청년의 수련회 뭐 전도사님이 학생을 붙들고 기도해 주잖아요. 뭐 여자 붙들고 기도한 거 가지고 무슨 뭐 썸씽 있었더니 무슨 뭐 별 뭐 그런 좋지 않은 소문을 귀에 막 내게 해가지고 결국 저를 그 내쫓으려는데 제가 제 발로 나간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저는 서울에 있는 그 동원교회 구의동에 있는데 그 교회로 가게 되는데 그 교회도요 상황이 정말 재밌었던 게 한
세 달 전, 네 달 전에 선교 목사를 뽑는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서너 달 동안 연락이 안 온 거야. 안 왔는데 결국은 저를 그 선교부 장로님이 저를 찾아서 헤매다가 NTI에 찾아갔어요. 그 당시에 손현준 교수님이 하셨죠. 거기서 여기서 빌빌거리고 놀고 있는 선교지 없는 선교사들 하나 있으면 좀 발굴해달라고. 그래서 저를 또 찾아온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저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선교사들이 지원하고 훈련만 받으면 막 그냥 여기저기 이교회적에서 막 스카우트하고 막 데려가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고향 교회가 있었으니까 그때 나오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선교부장 장로님을 만나고 동원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게 마지막으로 제가 12월 말에 사임하고 1월 첫 주였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렇게 정확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12월 말까지 내 사역을 마치게 한 다음에 1월 초로 다 바로 그냥 딱 그냥 동원교회로 딱 옮겨줬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그 후에 그 저희 파송교회는 정말 선교에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까지 뭐 선교사님 여러 명 파송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향교회 사실 담임 목사님 좀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7개 문제 붙였고 여러 가지 문제 좀 있었는데 결국은 아주 그 파괴승처럼 이렇게 살다가 막 그냥 막 술집에 다니시고 막 이러다가 노후에서도 지명되고 그러시다가 뭐 병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깝고 그분 사실 아주 좋으시고 귀한 분이었는데 변하고 나서 이렇게 세상적인 게 들어오고 나니까 그렇게 비참한 때를 맞이하더라고요. 참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지에 와서 제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셨는데 여러 가지 많은 훈련도 있었지만 재정적인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90년대 초였으니까 그 선교 목사로 정도 가면 사례가 어느 정도 됐어야 되는데 전도사부터 사례금 적게 줬어요. 그 서울에는 그 동원 교회가 20만 원인가 23만 원인가 그거를 책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감사한 거는 뭐 아이가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몇 년 동안. 그래서 애가 없었다는 건 그 두 번째 핑계되고 내가 지나서 지금 느끼는 거는 훈련 기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심지어 먹을 게 없었어요. 이렇게 쌀이 없어가지고 저는 굶는 거 잘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나는 굶겠는데 아내는 굶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쌀이 딱 떨어졌는데 고향에 제가 키운 후배가 농사를 지었다고 그 김포에서 그거를 낑낑 메고 이 쌀 한 자루를 지고 온 거야. 쌀이 똑 떨어지는다. 그래서 제가 양복 한 벌 가지고 그렇게 지냈는데 너무 여름이고 겨울이고 똑같은 양복이니까 설교할 때 선교 보고하러 갈 때 어느 교회에서 지금 강남에서 가장 양복을 잘하시는 분 제 몰골을 보더니 당장 어디로 오십시오 그러더니 기가 막힌 또 양복을 딱 해주시고 뭐 돈이 딱 떨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막 수시로 일어나는데 아 정말 그리스네가의 그 까마귀 같은 그런 일을 많은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교사 죽이지 않고 끝까지 선교지를 보내시는 기간이 한 10년 걸렸어요. 그 기간이. 그래서 동원교회에서는 물론 1년 있다가 파송됐지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기간에 사실 저는 그 제가 파송받을 걸 이미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국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국 선교회가 신대원 때 있어가지고 그때 홍콩이나 대만이나 그 사이판 뭐 태국 이렇게 중국 사람이 많은 데는 다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80년대는 그 중국하고 수교가 안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갈 수 있는 땅이 그런 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땅을 밟다가 때려 죽여도 난 태국은 안 간다. 덥고 냄새나고 막 또 태국에서 또 병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아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태국으로 보내시는데 그것도 내가 중국으로 가기 다 포기하고 다 준비하고 중국어하고 신대원 때 계속 그 중국 선교회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태국으로 보내셨냐면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갑자기 성령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부르리라 하는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선교사를
이제 10년 동안 키웠고 만들었고 이젠 때가 돼서 너를 보내노라 하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음성이 너무 강력했어요. 갑자기.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 저기 목사님이 이제 기도 딱 마치고 나서 잠깐 성도님 그대로 앉아 계세요. 나가지 마세요. 저기 태국에서 선교사님 하나 왔어요. 그 선교사님이 누구냐면 강대웅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거기 갔었는데 아예 선교사 똑똑하고 야무지고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분이 오시고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에게. 그래가지고 아 오늘 하나님 너를 부르셨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결국 저를 이제 불러가지고 목사님을 같이 너 중국 간다 그랬는데 중국은야 문 안 열렸으니까 힘드니까 태국 먼저 가면 안 되냐. 그래서 결국은 강대웅 목사님 쫓아서 태국에 왔습니다. 와 보니까는 김문수 목사님 혼자 계시고 그 다음에 저였어요. 오자마자 이분들이 얼마나 싸움을 하는지 아 지금 선배님께 제가 만들어 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차 색깔 이거 가지고 싸우시고 그리고 뭐 TV 뭐 사이즈 이거 가지고 싸우시고 저희가 볼 때는 미치겠는 거야. 근데 저희는 저희 집사람하고 애가 없으니까 막 그냥 그 서로 그냥 편집바람에 막 서로 잘 돌아다니고 막 그냥 서로 팔짱 끼고 되니까 또 그게 또 그렇게 보기 싫었던 거야. 또 막 그래가지고 저희를 아주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강대웅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제 훈련 아주 잘 시켰고 그래가지고 그분 밑에서 아주 많은 도전 받고 그리고 선교의 길을 제시해 주셔가지고 끝까지 제가 타락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지금 30년 그 땅에서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기초를 놔주신 분이 강대원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하고 또 사모님이 황정신 사모님인데 저를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권 선교사는 성격이 좋으니까 태국 사람들을 참 잘 어울릴 거야. 그리고 느긋하고 여유가 있으니까 아마 태국 사람들과 잘 맞을 거야. 결국 태국 남부에 보내주신 것도 강대웅 선교사님이고 그때는 아무 태국 남부에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제가 이 태국에 딱 가보니까 남쪽에 가니까 아 제가 설교를 제일 잘하더라고요. 태국말로 찬양도 제일 잘하고 왜냐면 한국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30년 전 일인데 그래서 강대웅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 이제 파천교회 목사님 오다고 왔는데 몇 군데 장소를 가르쳐 주는데 태국 나콘시타마라시라고 방콕에서 850km 떨어졌고 거기 아니면 우돈탄이 그쪽에 배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이산 지역인데 그 지역에 두 군데를 보자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 아까 그 문제 있었던 그분이 어디를 갔냐면 나콘시타마라시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꽂혔어. 뭐에 꽂혔냐면 시푸드에 꽂히신 거예요. 가니까 태국 나콘시타마라시 바닷가예요. 그 산도 좋고 경치가 기가 막힙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씨푸들 드셔보더니 와 이 새우 왕새우 이게 뭐 1,000원에 먹을 수 있어. 이게만 너무너무 가는 데마다 씨푸들이 훌륭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김하진 목사님과 같이 갔네. 그래서 김하진 목사님이 아 씨푸드 너무 좋다 그러면서 저 동북쪽 가지도 마. 저기는 뭐 좋지 않은 소문을 많이 터뜨리신 것 같아요. 저 대신 지금 배 목사님 고생하고 계십니다. 아, 수고 많으십니다. 배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 두 가지 선교지를 택할 때 왜 하필이면 남쪽에 보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남쪽에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남쪽에 제가 갔을 때 5년, 7년 동안 저는 한 7년, 8년 됐네요.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양덕훈 선교사님 모시고 뭐 다른 분들이 이렇게 계속 내려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 외로웠어요. 근데 이렇게 외로웠을 때 내가 너무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을 아시고 제가 선교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한국에서 목회할 땐. 그때 선교지에서 가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임신이 되더라도 좀 고민이 많은 게 집사람이 한 5번 유산했거든요. 의학적으로는 애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연대 서브라스 병원에 가서 봤더니 당신 애 갖고 싶으냐고 두 사람 중에서 피 한 명 몽땅 뽑아가지고 혈액형을 바꾸든지 아니면 조직검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아주 서울에 유명한 병원 다른 데 하는 병원이 있으니까 그 병원에 갈래?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거든요. 아버님이 지금 장로님이신데 어머님이요. 한 번도 애 못 갖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얘기하는데 저희 아내는 간호사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잘하는 거 없어요. 없는데 착해요, 좀 사람이. 근데 이제 어머니 마음에도 그게 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다른 건 몰라도 너는 착하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자 가면 해주신다.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믿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바로 선교지에서 10달 동안 누워서 지냈어요. 아무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럼 배만 뻘뚝 나오고 일주일에 한번 병원에 가서 유산 방지 주사, 그 억지로 맞는 주사 맞고. 그게 제 첫째 아이가 예언인데 예언이 태어나가지고 태어날 때 강대웅 목사님이 제일 먼저 한게 손, 발 제대로 달라붙었나. 얘가 기형아가 아닌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주사를 맞고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딸이 지금 잘 자라서 지금 낙원에 저희 학교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가 있어요. 시타마라 숙사라는 학교가. 거기에 고등학교 선생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반주도 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거기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아세안 학교가 새로 생겨서 거기서 이제 태국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이런 것들 영어 가르치면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책임자를 원해서 그때 그 분이 교장인데 제 친구예요. 그 현지인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예언을 스카우트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고등학교 선생으로 있고 토요일날 주일은 스태프로 이제 교회 섬기고 있고 새비전 교회하고 춤생사랑교회 제가 신학교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컴퓨터나 이렇게 이런 것도 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본인은 때려 죽어도 선교사 안 하겠대요. 내가 속으로 웃으면서 야 너는 이미 선교사 하고 있는 거야. 너보다 좋은 선교사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목사만 선교사냐. 이렇게 직업을 가지고 현지인들이 월급 받으면서 하는 선교사는 진짜 멋있는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즐겁게 지금 한 3년, 4년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데려왔는데 학교 수업하느라 내년에 아마 4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올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사역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저는 청년들이나 학생 또 선교단체를 통해서 대학생 사역들을 계속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태국 기독교 총회 정책이 선교사가 교회를 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집중하기 때문에 선교사는 많은 사람들을 돌봐야 되고 코치 역할을 해야 되지 한 군데 가서 교회를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교회는 할 수가 없으니까 공동체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90년대 초부터 미션홈이라고 나콘시타마라스 세웠고 하지아의 제일 큰 남부 도시에 거기에 비전홈을 세웠고 또 다시 돌아와서 그레이스홈이라는 공동체 한 4층 5층짜리 건물을 그거를 임대를 해가지고요. 거기서 청소년들하고 같이 먹고 자고 숙식을 하면서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기하고 뭐 이런 일을 계속 수련회하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그중에서 잘 자란 자매 하나는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제가 하자이라는 곳에 대학원을 마치고 나코는 시타마라스에서 그 아주 제일 좋은 종합대학이 있거든요. 와라헬학대학에 교수로 들어간 거예요. 대학원 마친 자. 너무 똑똑하고 야무져가지고.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가 영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캐나다로 그냥 갑자기 유학을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좋은 남편을 만났어요. 그 남편은 뭐냐면 베트남 사람인데 보트피플로 해가지고 이제 캐나다까지 가는데 거기서 이제 배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고 막 시체를 던지고 막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그 옆에 예수 믿는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하고 결국 거기서 캐나다에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자기 저기 뭐야 그 베트남 사람들이 너무 그립다고 이 캄보디아 가니까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베트남하고 이렇게 국경선에 그 이렇게 선상에다 이렇게 배강 위에다가 집을 짓고 시민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렇게 아주 어렵게 지내는 베트남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더라고요. 아주 헌신적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너무 이 사람들이 가난하게 병들고 막 죽어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안식년을 장기다 이렇게 돼가지고 의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목사이면서 의사로 그 땅에서 캄보디아에서 베트남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장한익 선교사님이 아마 그쪽 상황에서 잘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직접 찾아가지 못했지만 사역을 잘해요. 근데 제가
참 이제 저 조금 있으면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 몇 년 안 남았죠. 장한희 목사님 축하합니다. 아직 6호선 안 타셨네요. 조금 있으면 6호선 타신다고. 아, 그 기다리겠습니다. 예, 저 혼자 먼저 공짜로 먼저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사용하십시오. 아, 어쨌든 이렇게 그분이 이제 저에게 이제 꿈이 생겼는데 제 세비전 교회가 굉장히 규모가 커요. 그래서 한 지금 1000평이 되고 그리고 신학교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개척을 여러 군데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 근데 그 제 생각에는 선교사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내 사역을 좀 와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스태프들이 사실 저희 스태프들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자 이렇게 전도사를 키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 딸 예은인데 28살이네 벌써. 근데 그 아이 친구들이 다 저희 교회 스태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을 잘 키웠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다 잘할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마음이 안 들어요. 그 아이들이 좀 더 훈련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처음에 저희들이 이 아이들 훈련시킬 때 어떤 식으로 훈련했냐면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저희의 제가 청소년 그 비전센터 이런 걸 많이 세웠는데 그 후에는 교회를 여러 군데 생기고 CCT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EFT에서 사역을 나와서 사역하면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처음 개척교회 하면서 개척교회를 하자 이게 제 모토였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유초등부 아이들 데리고 개척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아이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땅의 아이들에게 자기 말로다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잘 전하겠습니까? 또 오전에 배운 거기 때문에 오후에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암송부터 해서 아이들한테 말씀까지 다 아이들이 훈련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성교사님이 이제 최근에 들어가서 또 이제 빵락군 지역이라는 건데 거기 또 교회가 또 생겼어요. 이게 우리가 씨를 뿌려놓으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또 다 이루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 난 별로 한 것도 없고 아까 자랑스럽다는데 별 전 자랑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리고 아직 부족한 것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선배님들 앞에서 정말 제가 큰 소리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이 고비고비 때마다 사람들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선교사들이 당하잖아요. 제가 고향교회 목사님 또 여러 또 선교제에서 뭐 많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른 걸 말하듯 선교사를 엄청 사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서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사야 40장 1절을 많이 설교를 했거든요.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위로를 받아라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참 도전을 받았어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선교사가 선교사를 위로하지 않고 누가 우리를 위로하겠습니까? 전 어디 가서도 선교사 욕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친구 동료고 뭐 아무리 저에게 속생이고 말썽을 부리고 저를 아주 원수같이 여기고 죽일 놈 닥달아 하더라도 남에게 그 사람 욕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욕할지라도 조금 더 참으십시오. 조금 기다리시면 저 같은 사람 될 겁니다. 뭐 이렇게 농담해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지 한 번도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나쁘거나 그 사람 못됐거나 이렇게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참 놀란 게 제가 방글라데시의 선교사님이 제 파송교회를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그 파킨슨 이후에 그 알츠하이머 걸린 거예요. 60대 초반에 현진 선교사님이거든요. 현진 목사님인데 총신대학원에 와서 안바울 목사님을 혹시 아시죠? 혹시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분 말도 못하시고 호수 뛰고 있고 온몸이 지금 굳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위에서 많이 사람을 그냥 고소한다는 거야.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너무 괴로운 거야. 선교사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알기는 그 선교사님이 그 분이 그런 분은 아닌데 왜 자꾸 뭐 선교사가 횡령했느니 뭐 탈취했느니 뭐 재산을 어떻게 했느니 뭐 자녀들 위해서 미국으로 보냈느니 막 그런 얘기를 막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혹시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요 안 들었는데요. 난 들어도 얘기 안 하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뭐 그거 그냥 아프신 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데 그 왜 한국 선교사도 왜 그 그분을 그렇게 욕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욕 맞을 짓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같은 선교사들끼리 선교사를 위로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의 위로를 받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것이 물론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해방을 선포하면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구원의 메시지를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면서 왜 천 음성이 너희는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아 정말 선교사들이 정말 이 어려운 시절에 정말 사람 안에서도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70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이 코로나 기간에. 그런데 보니까 이 70년 포로 생활하고 이게 저는 딱 연관이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 이때가 다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조금 더 이제 그 화를 좀 그만 좀 내시고 이제는 저희를 좀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세요. 선교사님들 70분 돌아가셨어요. 70년 프로 생활 이제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교회마다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아, 정말 선교사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교사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당신들이 아는 선교사는 일부분의 선교사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자주 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아, 아멘,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밥을 오면서 또 어느 분이 또 가까이 교회에 있다고 그분이 이제 저랑 꼭 저를 꼭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왜 저를 만나게 된 원인은 뭐냐면 제가 그 저기 뭐야 고향교회 있을 때 청년 하나를 키웠는데 이 청년이 그 아주 시집을 잘 갔어요. 농장 크게 하고 아주 아들 둘 낳고 너무너무 잘 자랐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들 학교 바라다 주다가 교통사에서 즉사했어요. 죽었어요. 근데 죽은 사례금을 가지고 저를 찾아오면서 그러면서 저에게 헌금을 했어요. 헌금을 해서 지금까지도 저희 그 세비전교회 학생들 키우는 그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거기 아이들 위해서 장학금으로 계속해서 매달 20만 원씩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을 이제 그 같은 아파트에서 알았다고 이제 이분을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4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만났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또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 그 권사님 얘기하는데 선교사님 13일날 가신다면요. 가시기 전에 꼭 식사 꼭 하자는 거야. 그때 제가 밥을 샀거든 4년 전은 자기가 좀 원수 같겠다. 그래서 얘기를 딱 들어보는데 이분이 그때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선교사님 정말 4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그래서 뭐가 똑같아? 그랬더니 그때도 제가 돈을 몇 천만 원 준다고 그랬는데 왜 거부하셨습니까? 나는 살아가면서 돈 싫어하는 선교사 처음 봤다는 거야. 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려면 제가 4년 전에 여기 왔을 때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몇 천만 원을 저를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누군지 알고 돈을 받냐고. 그리고 당신이 나에게 헌금하려면 정식 교회에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그걸 주라고. 그러고 나서 정식 루트를 밟아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게 해야겠다. 그러면 받겠다고. 그 거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식사 후에. 선교사님, 선교사님 뭐가 필요해서? 전 필요한 거 없어요. 네, 왜 그랬냐? 그래서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돈 거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팠으니까 이건 마음을 좀 받아달라는 거예요. 제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사람이고 그리고 당신이 필요하면 교회에다 헌금하시고 교회에다 내 이름을 대시고 그리고 이 선교사한테 전해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식사 막 끝나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유혹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넓적넓적 돈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복음의 씨가 100년 만에 들어갈 기회를 이 담임 목사님 이 반대로 인해서 또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사실 저는 좀 지난 얘기지만 먼저 선교부하고 또 나중에 또 선교부가 바뀌면서 어려움도 참 많이 당하고 뭐 불면증에 우울증에 뭐 별 어려움을 많이 당했었거든요. 근데 그 고비고비 하나님께서 다 넘기게 하시더라고요. 현진으로 받는 어려움은 저는 거의 없었어요. 너무 즐겁게 지내고 너무 감사하게 했는데 동족의 아픔과
사도 바울이 얘기한 동족의 아픔은 조금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선교사들이 같은 동족이고 같은 선교사고 같은 주의 종인데 서로 좀 더 위로하고 격려하고 남이 좀 잘 되는 걸 좀 배합하는 것보다 축복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정말 잘했다고 이렇게 진정한 마음으로 얘기해야 우리 하나님 나라가 빨리 확장되고 우리 한국 교회도 선교사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고 실망들 많이 합니까? 우리가 서로서로 이렇게 비방하기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좋은 멋진 선교여행. 우리 GMS 선교사들은 다른 선교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멋진 선교사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두서 없지만 짧은 시간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